계속되는 한파에 난방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국적인 전력 수요가 이틀째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. 이런 상황인데도 도심 상점들은 버젓이 문을 열어둔 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. 최선길 기자가 개문 난방 현장을 취재했습니다. 한낮 기온이 영하 3도를 밑도는 광주 충장로. 상가들은 한 집 건너 한 집 골로 문을 연 채 난방기기를 틀어놨습니다.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3분의 1 정도 빠지죠. 눈이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거의 되게 쉽게 못 들어오죠. 이거 지금 제일 세게 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.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 열리고 여기 닫혀있다? 안 나요. 한파로 인해 어제 오전 10시 최고 전력 수요가 8,824만 킬로와트를 기록하는 등 이틀째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상가의 개문 난방 영업은 여전합니다. 보시는 것처럼 문을 열어놓고 난방기기를 사용할 경우 전력 소비량이 평소보다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늘어납니다. 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다 보니 상가들은 큰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. 구청과 에너지공단이 개문 난방 지도 점검에 나서보지만 계도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. 개문 난방을 적발하더라도 정부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내렸을 때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5년 동안 광주에서 개문 난방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범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이런 강제적으로 부과 조치라든가 과태료 이런 현상은 아직 실효성이 낮은 규정과 업주들의 무관심 속에 에너지 절약은 공연불이 되고 있습니다. KBC 최선길입니다.